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그 다들 얼굴도 환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스튜디오가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미래의 내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겠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모습들은 다들 다를 겁니다. 어쩌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처럼 그 IT 산업계의 거인 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길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현재 유럽의 그 정치계 거목이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정치적으로 청혼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빌 게이츠나 앙겔라 메르켈 혹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어떤 그 위인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각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전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우연히 그걸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우연히 운이 좋아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사전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목표, 여러분들의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꿈만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저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실 제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른 정도가 돼갖고서 직장을 잘 다니다가 너무너무 허망해서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그 바라고 원했던 삶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였구나 라고 하고 애니메이션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그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 아까도 그 이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뽀로로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그 소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뽀로로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콘텐츠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콘텐츠 산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전히 아직도 콘텐츠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이르겠죠. 근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애니메이션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뽀로로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왔고 성공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가끔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인터뷰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뽀로로가 성공을 했죠? 그 성공의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 대답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난감한 부분들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뽀로로가 왜 성공했는지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뭐 인터넷에 혹은 뭐 신문 그 아니면 논문들을 통해서 뽀로로의 성공 비교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뽀로로가 이래서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데 근데 그건 사실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뽀로로를 만들기 이전에도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그 다섯 번을 만들었는데 다섯 번이 다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다섯 번을 망하고 나서 어쩌면 운이 좋아서 뽀로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조금 정직하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실패, 너무너무 뼈저린 경험이죠. 아픕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뽀로로도 나올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뽀로로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던 이유는 제가 애니메이션 시작하고 배웠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망하더라, 즉 성공의 노하우가 아니라 실패의 노하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노하우를 통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맨전생이시죠? 그렇군요. 그 제가 처음 만든 애니메이션이 97년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게 녹색전차 해모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 아세요? 네.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학생들이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애니메이션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정말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아주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좀 참담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감과는 다르게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에서 저는 그 우리 애니메이션의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나오는구나, 봐줄만하다 라는 어떤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애니메이션도 아시나요? 이게 뭐죠? 알기만 하는구나. 레스토르 특수구조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애니메이션에 그 잘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애니메이션 감독, 작가, PD, 캐릭터 디자이너 모든 전문가들을 그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팀을 구성을 했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 상황을 지켜봤고, 애니메이션이 만든 이후에 이쪽 지금도 이제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덕후라고 그러죠. 덕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봐줄만한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라고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덕후들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애니메이션이 첫 번째 작품보다 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들은 일단 덕후들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의 실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아팠죠.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영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마케팅하고 그 소개를 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 영상만 잘 만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단지 이러한 환경이 나쁘다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배웠는데, 그만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만둔다라고 그러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를 만들자. 거기에서 엘리멘트를 만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2003년에 예, 방송을 했는데 수호 요정 미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 회사의 창립 작품이면서 동시에 폐업 작품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친구 좀 정신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많은 돈들을 펑펑 써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위 그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되던 사업들도 좀 경제가 너무 얼어붙어서 다들 기업들마다 허리띠 졸라매고 감원하고 심지어 폐업하는 회사들도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대담하고 소신이 있다. 저 친구 잘할 거야 라고 저를 응원해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망한 다음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됐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친구구나 라는 것이었죠. 근데 도대체 그 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혹시 여러분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읽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건 어린 왕자처럼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회사를 만들면서 바로 이때다, 이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한번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긋자라고 했었는데 철저히 외면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는데 왜 외면을 당할까? 저는 좀 야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어린 왕자를 모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로 이 작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우리의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을 모셔놓고서 시사회를 했죠.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죠?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영상 괜찮고 스토리도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청서가 한 장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흩어지는데 이분들을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제가 안면 있는 사람도 붙잡고 왜 안 사는지 이유나 좀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니메이션을 왜 보는 것 같냐, 이 애니메이션은 분명히 좋은 애니메이션이고 잘 만들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떤 아이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빠지기를 원하겠느냐. 그 얘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이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셨나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이쪽에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사 모으기 위해서 빵을 사서 꼭 지겨우니까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을 정도로 이 과소비를 했지만 단 한 푼도 우리 작품을 위해서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들이 보기에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하나하나 망하면서 아주 작은 것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회사가 거의 거덜날 정도가 됐지만 진행하던 또 하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제작을 수업시키고 다시 가자 라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그 뽀로로였습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즐기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적인 얘기를 조금만 집어넣어도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뽀로로의 주제가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는 놀기 위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의 애니메이션과는 굉장히 큰 차별화가 있었던 거죠. 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애니메이션들은 다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뽀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공하는 방법. 자, 이제 그 뽀로로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요? 그거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 여러분들의 미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진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백열전구가 있죠. 백열전구를 누가 발명을 했죠? 에디슨이 맞습니다. 그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험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끝에 결국은 전기로 불이 밝혀지는 전구를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험, 실패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겨울 만도 한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실험을 계속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에디슨이 답하기를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불이 켜지지 않는 전구를 만들어내는 수백 가지 방법을 알아냈고 불이 켜지는 전구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성공할 때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뭐가 단순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다들 요즘 그 휴대폰 하나 들고 있죠? 네. 그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을 거고 해외 브랜드도 있을 텐데 그런 휴대폰이 하나 나오기까지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네.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어떤 설계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수천 명의 수만 명들의 엔지니어들이 경쟁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콘텐츠 제작사라고 하는 미국의 큰 디즈니라든지 워너브로더스 이런 스튜디오들도 정말 그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시나리오를 갖고서 검토를 하고 그 중에 한 편을 택해서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여러 번 어떤 그 반복되는 도전 끝에 결국은 성공하는 작품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들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인구가 5천만이 넘었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정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치열한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야 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반드시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애니메이션 업계는 기라성 같은 제가 정말 바로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우러러 보였던 그분들 중에 지금도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 그분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다들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실패에서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른 직종들로 옮겨간 것이죠. 저는 미련해서 혹은 우직해서 계속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어느 순간 저는 뽀로로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던 것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들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대학을 다녔고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졸업하고 뭐를 할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저는 처음에 광고 회사를 들어갔다가 애니메이션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계속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낸 건 유아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유아용 애니메이션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집중을 했던 것이죠. 즉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그 꿈이 있고 그 여러분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선택하고 집중을 하십시오.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건 좋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것들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공부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예능이나 운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가장 재능이 많은 친구들, 그쪽에 가장 많이 노력한 친구들이 결국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과정을 밟았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목표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그 경쟁자로 생각했던 애니메이션이 핑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네. 핑구는 펭귄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보게 되면 펭귄 그 왼쪽에 있는 게 핑구, 그 다음에 아빠 펭귄, 엄마 펭귄. 근데 우리가 그 펭귄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왜? 핑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더라도 핑구의 짝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우려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아니라 친구들 간의 이야기로 가자. 그리고 그 친구들은 펭귄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 곰, 공룡, 여우, 비버 같은 동물들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또 몇몇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곰하고 펭귄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어? 공룡이 조금 크면 다들 끝장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니까 곰과 호랑이, 돼지, 토끼, 당나귀, 캥거루 친구인데 어떤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과정에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혼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남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는지를 보고서 베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저도 뽀로로가 나오기 전에 다섯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매일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때로는 그 밥숟가락에서 그 밥풀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똑같은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가다가도 어쩔 때는 미끄러지기도 하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나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때로는 공부를 한 만큼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우리가 해보지 않았을 때 실패의 경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닫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도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만족감이 크고 희열이 크고 혹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크면 클수록 그건 틀림없이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는 걸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반찬을 흘리고 밥을 흘릴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실패 가능성이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의 가능성을 딱 문을 닫아놓게 되면 아까 제가 그랬던 프레디 윌슨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예 도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 게 무섭거든요. 그것보다는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할지 플랜 B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시험을 보고 틀리는 문제들 있죠. 다음에 그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틀리지 않게 됩니다. 왜? 아, 내가 이래서 틀렸지? 이 정답은 뭐였어?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저도 다섯 번 실패를 통해서 아, 뭐가 모자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번엔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즉, 실패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가 모자란지를 알게 해주는 그 오답노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자란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말 창의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입니다. 지식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지식을 쌓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지식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말 창의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를 또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식은 무엇인가 정보에 대한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그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쌓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하기 위해서 창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창의력은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창의력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창의력의 기본은 바로 1차적으로 지식에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뭐 체력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구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술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지식이고 학습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거기에 상상력이 가미됐을 때 그게 창의력으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제가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뭐 다 잘 아시듯이 국영수에 대한 공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논어의 그 옹야편에 있는 규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준비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고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다라고 하는 규절이 있는데 지지자, 지식이 있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하지 못하다.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자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공부만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공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공부는 자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즐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전문성을 스스로 습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패가 누구나가 극복하기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뽀로로 테마파크.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뽀로로가 중국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중국의 어린이날인 이날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는데요. 들뜬 아이들의 표정에서 뽀로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국 업체가 직접 참여한 베이징의 뽀로로 테마파크. 컨셉도 한국의 뽀로로 테마파크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안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타고 다니는 증기차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테마파크를 찾은 아이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선물의 집. 인형은 물론 완구와 가방 등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뽀로로 캐릭터 상품만 2,5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特别喜欢，所以才过来，是听同事介绍的。这边有一个菠萝乐园，而且原来也去过韩国那边玩，他就特别喜欢菠萝乐的小玩具。然后知道北京开了这个乐园，就过来了。你最喜欢菠萝乐里面的谁呀？的阿姨说，我最喜欢艾迪，他最喜欢艾迪。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뽀로로.
참신한 스토리와 친근한 캐릭터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인기를 이어나가며 이미 140여 개국의 애니메이션이 수출되고 있는 뽀로로. 앞으로 테마파크도 미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而且就是这个乐园里本身它的玩具、商品、食品也都是这个品牌的，是受大众认可的。所以说，在北京市的话，包括就是华北区域这一块，他们首选的乐园都会就是在网上搜的话，它这个排名是挺高的。 네, 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뽀로로, 특히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뽀로로에게 우리가 응원의 박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뽀로로가 그거 보니까 그 입고는 옷이 비행사 복장이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왜 그 옷인가 했더니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그 옷을 입히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테마파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지금 현재까지 8개가 오픈이 됐고요. 예. 지금 4개가 또 신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이 있고 또 찾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만큼 엄마들도 부모들도 찾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제 훌륭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들 지금 있거든요.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공으로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궁금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남미 씨가 지금 객석에 지금 나가서 우리 학생들 궁금한 사항들 이제 좀 청해 듣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강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뽀로로 성대모사를 하며 아이를 깨우는 27개월 엄마입니다. 안녕, 난 뽀로로야. 이거 제일 많이 하는데요. 똑같으신데요. 제가 굉장히 대표님을 만나 뵈서 오늘 영광인 것 같아요. 아, 친구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저는 제 옆에 친구가, 저에겐 친구가 아니지만 굉장히 보고 있는 이 그림 실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대표님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국에 이렇게 방청객으로 오면서 지금 저희 감독님들이 쓰고 계신 이 지미집 카메라를 직접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주 크게 될 것 같은 친구예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애니원 고등학교 2학년 2반 전상군데요. 네. 저는 상업 콘텐츠가 가진 예술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희 미래하고 꿈에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업적인 성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업 예술이 너무 예술성만 강조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선생님이 과거에 만드셨던 영상들이나 아니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예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사실 있었죠. 근데 예술과 산업의 경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모호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작가의 예술 세계를 어떤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그 두 가지가 다 대중들의 소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뭐냐면 작가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그걸 외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이게 아무리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그걸 보고서 관심 없어 한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중앙 접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나는 조금 더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끌면서 예술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그쪽에 그 방향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산업적인 콘텐츠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 좀 더 받아보죠, 이남혜 씨. 네, 이쪽에 예. 또 여학생에게 질문을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울산여고 1학년 1반 김지수입니다. 네, 아주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어떤 질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뽀로로를 만드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도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뽀로로를 만들기 이전에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뽀로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은 유아들이 아니라 주로 초등생 정도를 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뽀로로, 그 타요 같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밖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처럼 온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내에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젠간 최 대표님의 또 그 어떤 삶의 철학이 또 묻어나는 한뜻한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도 이제 예, 나올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 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손 들었던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원 고등학교 2학년 장은준인데요. 제가 애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품성을 되게 높게 봐요. 근데 요새 한국에서 나온 애니메이션들이 뭐 뽀로로를 필두로 해서 유아용 애니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다른 국가에서 나온 애니메이션들처럼 약간 심오한 주제나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나온 애니들은 거의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고스트 메신저나 뭐 지하철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 걸 정말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폭삭폭삭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세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산업적인 환경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 굉장히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이 척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지만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뽀로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유아용에서 시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됐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뽀로로 이후에 여러 편의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집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너무 편중된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관한 거의 세계 최강의 어떤 제작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야에는 강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남은 건 뭐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용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혹은 극장용 애니메이션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회사들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성공작이라고 평가할 만한 작품이 안 나왔는데 저는 그게 성공작이 나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도전 속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노하우가 쌓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수년 내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만족할 만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애니메이션 강국이 될 겁니다. 예,
성장하는 과정에 겪어야만 하는 어떤 그 성장통, 예, 그 과정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성장통 두렵다고 성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언제든 성장도 계속 또 예,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자,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으로 타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을 진단한다. 지금 분위기인데. 글쎄. 그 뽀로로 함께 성장하고 이제 뽀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지금 청년에 접어들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떤 성인으로 이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그 이 뽀로로가 우리는 이제 만 13살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2살, 3살, 4살 이런 이제 꼬마들의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여전히 영혼이 늙지 않는 그런 그 사고 뭉치 꼬마 펭귄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미키 마우스라든지 도널드 같은 캐릭터들은 지금 80년 이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할머니서부터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캐릭터가 됐죠.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그래서 이 뽀로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철이 없는 꼬마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꿈을 줬던 그런 한때의 친구 들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꿈에 관한 이야기, 또 어린 시절의 어떤 순수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동심의 세계로 많이 이제 빠져들었던 그런 느낌 드는데요. 함께 해주신 최정일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